백만 도시 에도의 치안은 어떠한 형태로 지켜지고 관리되어 왔을까요? 에도에는 에도 치안을 책임지는 마찌 부교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찌는 마을을 의미하고 부교는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교쇼는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 정도로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죠. 단어 의미상으로만 보면 에도의 마찌 부교쇼에서 하는 업무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에도 마찌 부교에 임명된 인물은 지금의 도쿄 도지사,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 경시 총감 등 세 가지 역할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 매우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 영상 1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 출신 사무라이 와키다 나오카타가 백만석의 가가번 가나자와 마찌부교까지 올랐던 인물이니 보통 실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시대극 드라마 도야마노 긴상, 오오카 엣지젠 등이 에도 마찌부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에도 치안 관리의 최정상 위치에 있던 에도 마찌부교가 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며 용의자를 색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도쿄 도지사급 인물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신문하는 등의 업무를 할 리는 없었겠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 에도 시대 치안은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있었으며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가타리. 에도에는 기타 마찌 부교쇼, 미나미 마찌 부교쇼 등 두 군데의 마찌 부교쇼가 에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기타가 북쪽, 미나미가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두 개의 마찌 부교쇼가 에도의 북쪽 치안과 남쪽 치안을 각각 나누어 관할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타 마찌 부교쇼와 미나미 마찌 부교쇼 두 군데가 월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민사소송 업무 접수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기타 마찌 부교쇼가 문을 열고 민사소송 업무를 접수하고 있었다면 미나미 마찌 부교쇼는 문을 닫고 업무량 폭주로 처리하지 못한 용의자 신문, 판결 등의 업무만을 진행했던 것이죠. 2월이 되면 반대로 기타 마찌 부교쇼는 문을 닫은 상태로 1월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를 완료하고 미나미 마찌 부교쇼는 문을 열고 민사소송 업무를 접수하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도쿄역 인근에 있던 기타 마찌 부교쇼가 유락조 인근에 있던 미나미 마찌 부교쇼보다 북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쪽 부교쇼가 비번인 동안 다른 한쪽 부교쇼가 에도 전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를 접수하면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조닝 인구만 50만 명 정도가 존재했습니다. 50만 명의 치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치된 인원을 살펴보면 두 개의 마찌 부교쇼를 모두 합해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사무관리직이 50명, 현장 출동 경찰관이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 도쿄도 통계를 살펴보면 총 인구수 1,300만 14만 2,640명에 대해서 경찰관 수가 4만 3,272명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인구 1만 명당 경찰관 수가 33명이 되겠습니다. 에도 조닝 인구수 50만 명에 대해서 경찰 인력이 250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구 1만 명당 경찰관 수가 5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2017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경찰관 수가 27명입니다. 도쿄보다 5명이 적네요. 어쨌든 감시 카메라, 경찰차 등 현대 문물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쿄 인구 1만 명당 33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탐문을 통해 단서를 잡아야 했던 에도시대 경찰 인력이 인구 1만 명당 5명에 불과했다는 것은 결국 에도 시내의 치안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노가타리.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경찰관에 해당하는 도우신들은
개인 비용을 털어 옷값빚기로 불리우는 정보요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옷값빚기들은 용의자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현장 경찰관인 도우신을 도왔던 것이죠. 옷값빚기들이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은 옷값빚기들 역시 범죄 경력이 있거나 현역 야쿠자 오야붕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 오야붕 아래에는 시따삐끼로 불리우는 꼬붕들이 존재해 정보 수집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범죄 경력이 있던 옷값빚기, 시따삐끼를 활용해 동료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기게 했던 것인데 이들 또한 나름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경찰에 해당하는 도우신들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일을 안 해 감옥에 갇히는 경우 자신들이 팔아넘긴 범죄 용의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당초 질이 좋지 않았던 옷값빚기들이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주는 등의 치안을 더 악화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8세기 초부터 옷값빚기 활용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만 근절되지 못하고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서까지도 경찰과 옷값빚기들의 공생관계는 계속되게 됩니다. 모노가타리. 문제가 많았던 범죄 경력 정보원 옷값빚기, 그 부하들인 시타삐끼를 모두 합쳐도 에도 치안 인력은 1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마찌부교쇼는 치안 유지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마을 자경 조직에 치안의 많은 부분을 맡기게 됩니다. 각 마을마다 일종의 파출소와 같은 지신방이야라는 기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라이가 아닌 평민들이 고용되어 활동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지신방이야에서 출동한 초원인들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 구류해두면 다음날 아침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도우신들이 지신방이야에 들러 구류된 용의자를 데려가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화 한 통만 하면 경찰이 수분 내에 출동하는 시대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직후 신고자가 마찌부교까지 뛰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상황을 인지한 도우신들이 다시 범죄 현장으로 뛰어오면 당연히 범죄자는 사라지고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을 단위 자경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우신들의 활약을 그린 시대극도 꽤 존재합니다만 도우신의 실상은 시대극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사이즈샤에서 발행된 에도시대 통설의 거짓말이라는 책과 2016년 신조분고에서 발행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에도시대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